어떻게 방송을 할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PPT 스크린에는 한국판 뉴딜 정책, 여기 거룩한 제목이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 디지털 온라인 교육의 전환, 수업 강의 솔루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을 하면서 가장 뉴딜, 이제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부활된 교육을 하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코로나로 변한 것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특별한 내용이 변한 거는 없다. 단지 이제 5G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교육 플랫폼에서 이제 5G가 됐을 때의 통신, 네트워크, 그리고 스마트폰이 있는 스마트 시대, 스마트 교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런 스마트 플랫폼, 이렇게 이제 핸드폰으로 보는 거죠. 지금 여기 페이스북으로 이제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 또 유튜브로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방송이 나가는 그 이제 공간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제가 약간 위치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이제 비대면 수업, 대면 수업 이런 것이 이제 이상한 그 시대,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 시대라고 하면, 그런 그 공간에서 강의를 만드는 방법을 우리 스튜디오에서 촬영한다. 지금 무크 강의 촬영. 그러면 이제 교수님들이 스튜디오에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서 스튜디오 촬영을 하는 거 하고, 또 그냥 이런 이제 공간에 와서 하는 거 하고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방송실에 제 이제 환경을 잠깐 그려보면은 그냥 이런 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냥 방의 그린이죠. 지금은 그린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이제 만들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방송급 화질이 되려면 그린이 있으면 더잘 되니까, 아직 그 인공지능으로 하는 배경 리무버는 크로마키 컬러를 인식해서 지우는 것만큼은 아직 잘안 되고 좀 근접했습니다. 상당히 근접했는데 더 좋은 알고리즘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비대면 상황에서의 수업 방식을 저는 지금 아이스튜디오로 여러 차례 아이스튜디오의 방식에 의한 그 강의가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이런 강의가 교실에서 보는 거하고 강의 이해의 측면, 뭐 수업에서 교실에서 할수 있는 여러 가지가 많은데 측면에서 보면은 못하지 않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큰 얼굴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그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또좀 멋있는 스튜디오, 이 그래픽으로 하다 보니까 스튜디오가 뭐 무한대로 아름다운, 지금은 이제 시원하게 시드니의 저녁 시간 안에서 하는 이제 그 그림을 뒤에다 놓고 이렇게 그 분위기를 만들어 봤는데,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수업을 한다면 교실에 가야 수업을 받는다. 선생님하고 같이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학생들과 선생님과 그 칠판이 있는 공간을 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칠판을 볼 때, 지금 이렇게 칠판이 커지는 거죠. 또 선생님을 볼 때, 또 학생을 볼 때, 또 비대면을 볼때 하는 것들이 우리가 그 교실에 가야만 됐다 하던 과거의 방식과 달리 이제는 선생님이 어디에 있든, 이제 저와 같이 그린 스튜디오 앞에 있으면은 직접 선생님을 앞에 있는 것처럼 정면으로 보는 것처럼 정대면 수업이 가능하게 된다. 이제 비대면이 아니라 정대면이 되는 그 온택트라는 단어들을 어느 총장님께 쓰시는 걸 봤는데, 그러한 방식의 강의가 이루어지고, 또 교실도 이렇게 큰 교실, 지금 뭐 시드니 앞에 있는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거기에 자막을 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여기에 장치로 저는 이제 다른 파워포인트 파일을 이제 올릴 수도 있고, 여기에 쓰고 있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그 방식을 인공지능, 지금 뭐제 방에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
장면 전환, 그 다음에 미디어 컨텐츠가 변화되는, 이 파워포인트가 변화된다, 혹은 여기 아까 이제 카메라도 바꾸고 했는데 그런 것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대면과 비대면이 동시에 되는 하이브리드 강의가 될 때에 이 장치는 강의 장치가 될 수 있다. 스튜디오에 가서 촬영해서 편집한다는 그동안의 100년 동안의 방송 문화의 역사에서 지금 스튜디오를 가지 않고 스튜디오를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실제 선생님이 스튜디오에 가서 했던 수업 방식, 촬영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린 스튜디오 앞에 쓰게 되면 거기서 스튜디오에 간 것과 같은 효과가 나오게 될 수 있다면 거기가 스튜디오가 된다. 그런데 그 스튜디오에 가면 카메라가 여러 개 있어서 지금 저처럼 지미집으로 이렇게 뽑아내기도 하고 또 가까이 가기도 하게 되는데 이런 시간들을 다 조정을 해서 자동으로 이 장치에서 기능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기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시간들을 좀 조정하면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강의를 만들고 가게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장면들의 이제 아이스튜디오 200은 세 개의 장면, 즉 강사, 어깨걸이, 그리고 휘스크림. 300은 4개의 장면, 400은 6개의 장면, 그리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7000에서는 24개의 장면이고 각 장면마다 다양한 가상 칠판, 최대 6개까지가 보여지면서 그 모두가 선생님의 제스처나 페이스나 포인터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술이 만들어진 것이 아이스튜디오 강의 장치다. 이 강의 장치의 뜻은 선생님이 강의실에 가면 칠판에 파워포인트를 놓고 하든 칠판에 쓰든 그림을 그리든 하는 칠판과 그리고 학생들에게 선생님의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공간, 교실, 거기에 학생들이 오는 공간, 줌의 공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 화면 쉐어링으로 그 줌이 그 문제가 있죠. 화면을 공유할 때 그 화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압축을 많이 해서 네트워크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 줌의 방식을 쓰지 않고 우리가 다림에서 만든 아이스튜디오 미트라는 것을 쓰게 되면 화질도 더 좋게 되는데 이제 그것은 그 스카이프 같은 것을 써도 좋고 그 전송 화상의 방법 무엇으로도 좋지만은 저희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 그런 화상회의 방식을 떠나서 우선 강의 장치, 교실에서 원격지로 할 때에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가는 거고 우리 화상회의를 쓰게 되면은 이제 실시간 인터랙티브 양방향 수업이 되니까 교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녹화해서 메타버스에 만약에 올리게 되면 메타버스에 있는 교실에 학생들이 모여서 토의하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소위 메타버스 교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는 다양하게 지금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여러분에게 한번 그 뉴딜의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학교를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그 방식은 학교 교실에 그동안 1반에서 수업하고 2반에 가서 수업하고 또 다시 3반에 가서 하던 그런 수업 방식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만약에 강의를 한 것이 동영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동영상을 보는 것이 수업 시간에 오프라인 소위 대면 수업에 가서 보는 것보다 못하지 않는 어떠한 방식이 만들어졌다 하면 또 그것이 강의하는 사람 장치 스튜디오에서 하는 것이 혼자 하는 것으로 누가 같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강의의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는 여기 보여주고 있는 이 학교에 있는 방송실, 학교에 있는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이 방식으로 강의를 했다고 가정하면 그 강의는 다른 교실로 전송되어지고 양방향으로 수업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교실 수업에 하나하나 가서 하지 않아도 잘 찍은 비디오가 첫 교시에 또 수학 시간에 둘째 교시에 또 자연 시간에 셋째 교시에 한 학년별로 이 방송이 그 시간 되면 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학교 교실이 듣고 토의하는 교실로 또 선생님이 코치를 해도 되는 교실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초등학교
교실에 수업을 한다면은 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를 다 해석하지 않고 한 선생님이 한 과목 또 다음 선생님 다른 과목을 해서 교실에서 동영상 수업을 해도 된다. 만약 모든 타블렛과 크롬북을 가지고 있는 교실이라고 하면 이 동영상은 칠판에 있는 걸 보지 않아도 프로젝터에 나오는 걸 보지 않아도 그 화면만 보고 있으면 이 교실 안에서 화면만 보고 있으면 타블렛으로 보는 것이 큰 앞에 300인치 스크린같이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지금 여러분이 제 비디오를 보는 것 같은 효과가 난다고 하면 이 강의의 메커니즘 교실에 갔을 때 선생님 보느냐 칠판 보느냐 질문하는 학생을 보느냐 하는 것이 선생님이 자유롭게 온라인상에서 이런 것을 가능하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강의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교실의 목적은 꼭 강의만을 듣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토론하고 대화하는 플립러닝 같이 교실에 오면 숙제한다. 교실에 오면 공방을 확인한다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강의의 포인트를 잘 선생님별로 강의를 만들어서 방송을 이용할 수 있다. 방송을 라이브로 할 수도 있고 혹은 LMS에 넣어서 듣고 문제 풀고 다시 디스커션하고 퀴즈를 풀고 하면서 강의를 다시 1시간 수업한 녹화한 것을 학습 설계를 통해서 5분 단위, 10분 단위로 나누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수업, 빨리 보는 학생은 빨리, 천천히면 천천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실의 방송과 LMS를 컴바인하는, 그래서 여기 서버로 K-MOOC 서버 LMS를 써도 좋고 또 IS LMS 다림에서 만든 오픈 EDU를 오픈 EDX를 쓰고 있는 LMS를 써도 좋고 구글의 iClass를 써서 해도 구글 클래스를 써도 좋다. 이 LMS에 올릴 때 중요한 것은 5분 10분의 짧은 강의와 그걸 보고 분석하고 토의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학습 설계가 된 코스를 하게 되면 각 교실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크롬북이나 혹은 이 타블렛을 통해서 자율학습처럼 하게 할 수가 있고 자기주도적 수업 교실에 와서 학생들과 정해진 시간에 듣고 문제 풀고 하는 것을 하고 또 선생님과 디스커션하는 그런 공간으로의 변화가 가능하다. 여기 두 가지 솔루션이 있는데 하나는 LMS로 하느냐 또 하나는 CMS 즉 유튜브 같은 걸로 방송을 보거나 혹은 실시간으로 한 선생님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하고 모든 교실 함께 참여하는 그래서 그룹으로 우리가 디스커션하는 그러한 그 아이스튜디오 미트 혹은 줌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줌의 화질이 다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림의 아이스튜디오 미트나 스카이프 같은 걸 쓰게 되면 더 고화질로 교실에 양방향으로 수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림에서 이 FS1000이라고 하는 정말 방송국의 그 부조정실에서 한 내용들을 편집해서 주조정실 즉 KBS에서 스케줄을 통해서 9시에는 아침마당 10시에는 드라마 이런 것이 나가게끔 스케줄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스케줄링에 의한 방송을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에서 동영상으로 EBS처럼 학교 EBS처럼 만드는 걸 넣게 되면 이 세 가지 기술 방송을 하는 서버 또 화상회의를 실시간으로 하는 미트 그리고 타블렛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LMS를 넣게 되면 교실과 학교와 집이 차별화가 최소화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집에서 공부하고 학교에 오면 주로 토의를 하는 선생님과 대화를 나눈 그러한 플립러닝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면서 이 강의들은 학교 스타일이 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강의라면 우리가 K-MOOC 플랫폼 같은 걸 써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코로나 이전에 썼던 방송국에서 개발된 모든 기술을 부조정실에 쓰고 있는 스튜디오 기술, 주조정실에 쓰고 있는 자동 송출 서버 기술, 그리고 화상회의 방식, 유튜브와 같은 CMS 기술들을 쓰게 되면 우리가 모든 학교의 내용을 이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다림에서는 칠판도 교탁도 또 스튜디오에 들어가는 데스크형 올인원 방송 시스템도 그리고 이 큰 스튜디오 다목적 토의도 하고 공연도 하고 노래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쓸 수 있게끔 하는 아이스탠드라는 패키지 안에 이 부조정실 안에 있는 컨트롤룸 이 소위 그 콘솔 데스크를 없애고 직접 선생님 앞에 학생들도 여기에 보이고
또 여기에 지금 방송이 나가는 것도 보고 페이스북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식을 1시간이면 현장에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1시간만 방송실 선생님이 알게 되면 다른 선생님들은 와서 그냥 강의하시면 된다. 모든 것은 인공지능으로 교실에서도 또 방송실에서도 회의실에서도 여러분이 있는 노트북에서도 되는 온라인 강의 장치를 선보이게 된 것입니다. 저희 다림에서는 이런 방식들을 이용해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방송실에 방송국을 학교 방송국을 하고 클라우드에는 유튜브를 쓰든 다림이 제공하는 학교 안에 CMS를 쓰든 혹은 이 LMS 방식의 KMOOC LMS를 쓰든 아니면 이 오픈 EDX와 같이 KMOOC과 호환되는 다림의 IS LMS를 여러분에게 공급해 드리고 있고 화상회의도 줌을 써서 하도 되지만 이 프레젠테이션 화상회의의 화질 문제로 인해서 IS 미트라는 것을 쓰게 된 훨씬 더 깨끗한 프레젠테이션 비디오가 만들어져 원격 교실이 완성되게 된다. 정리하면 클라우드상에 유튜브, 줌, KMOOC을 쓴다고 보고 또 여러분들이 대학 같은데 자체적인 서버, 유튜브를 쓰지 않고 자체 CMS 서버 또 자체 화상회의를 내부적으로 넣어서 인터넷 쓰지 않아도 되고 내부망과 외부망을 클라우드에 넣느냐 혹은 내부 인트라넷에 넣느냐에 따라서 서버를 이 안에 배치해도 된다. LMS, 학교 안에 있는 LMS를 지금 학사 행정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는 LMS를 써도 좋겠지만 편하게 선생님들이 전 세계가 통일돼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그 MIT 하버드의 오픈 LMS 이것은 다림이 개발한 것이 아니고 MIT 스탠포드 등에서 쓰고 있는 오픈 EDX 플랫폼을 갖다가 커스터마이징만 해서 주고 모든 내부 기능은 계속해서 그 미국에서 하고 있는 MIT가 쓰고 있는 그 플랫폼 그대로를 여러분이 쓰게 함으로써 좀 더 우리가 국제적인 표준은 아니지만 국제적인 공유 교실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KMOOC 코리아 캐리스에서 하고 있는 KMOOC에도 호환이 되게 만듦으로써 우리는 교육에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다림에서는 방송국 기술에 지금 케이블 방송에 쓰고 있고 또 이 많은 그 전문 이 사내 방송들에 쓰고 있고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 방송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 무려 1500개 이상의 방송국을 만든 자동 송출, 자동 올인원 누구나 선생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저 작은 금산에 있는 한 학교에 한 학년에 한 교실밖에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그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이 장비를 가지고 학생들이 노래도 하고 선생님들이 강의도 하고 그 송출해서 전 학생들이 집에서 방송 학교 방송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을 이 두 개를 넣어서 가고 CMS는 유튜브로 또 화상회의는 줌으로 또 그 LMS는 다림이 제공하는 거나 혹은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용은 아주 쉬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구글 아이클래스를 쓰게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내용을 할 때 강의 장치의 특징을 설명하면 제가 여기 다른 파워포인트를 잠시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파워포인트에 로딩이 되고 있는 거죠. 파워포인트 파일을 올리게 되면 다른 파워포인트가 이 아이스튜디오 안에서 로딩이 돼서 그것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지금 이 파워포인트에 보이고 있는 것은 강의 장치. 지금 이제 방송국, 서버, LMS, 클라우드들은 그렇게 구성됐다고 하면 다림에 얘기하고 있는 아이스튜디오는 어떤 것이냐. 이것은 여기 이제 줌이나 화상회의를 가고 지금 여러분 보는 선생님과 칠판이 있는 화면이 나가게 되고 이 솔루션조차도 이제 다림에서 고가의 방송국을 아까처럼 아이데스크, 아이스탠드 이런 걸 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라이선스, 구독형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되면 이것을 할 수 있고 또 관심 있는 분에게는 무상 버전도 저희가 로고가 좀 들어가긴 하고 시간 리미트가 있지만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모든 선생님이 컴퓨터가 있게 되면 할 수 있는 데스크탑 강의 장치, 데스크탑 방송국을 옮기고 그 방송국, 데스크탑 방송국은 PD가 있고 MD가 있고 또 그것을 하는 아나운서가 있는 방송국이라고 하면 지금 데스크탑 강의실은 데스크탑 온라인 스튜디오, 아이스튜디오는 선생님이 혼자서
MD, 즉 파워포인트를 바꿔가는 MD 역할과 또 여기에 자막도 나가게 할 수 있게 되는데 예, 제가 한번 이 파워포인트 자막을 보이게 되면 이 자막에 지금 이 여기 나가고 있는 이 글은 파워포인트, 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있는 노트가 나가는 다림의 특허 기술입니다. 아, 이 자막을 넣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게 작업을 편집을 하는 후편집을 생각하지만 파워포인트마다 요점을 미리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한 장 한 장을 할 때마다 자동으로 강의가 나가게 함으로써 우리는 강의의 새로운 방송화, 녹화, 또 실시간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에 의해서 우리는 수업을 교실에 그동안 칠판이 나온 200년 전에 교실 문화의 역사가 그동안에 교실에 가면 수업을 듣고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 데서 이 봐야 될 이 화면에 작은 글씨, 집중도, 여러 명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멀티미디어 교실이라는 이름 하에 우리는 많은 장치를 학교마다 투자하고 변화되고 업그레이드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코로나 오기 전에 KBS 방송에 보면 학생들이 교실에 가서 피곤해하고 타이어하고 아는 수업을 또 듣게 되는 이런 것이 오면서 지금 이 학점제 또 수강 방식을 바꾸는 그러한 학교, 대학의 여러 가지 이제는 교실 하나에서 여러 가지를 학생들이 원해서 가게 할 수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이 강의의 내용을 우리가 클라우드화 시켰을 때 거기서 뉴딜의 정책이 갈 수 있다라고 보면 저는 여기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동영상 강의라는 방식이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그것도 한국에 있는 회사 다림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200년 동안 블랙보드가 있는 교실이 칠판이 있는 교실이 되어 왔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100년 된 거죠. 6.25 이후에 그 소위 그 세브란스 이후에 이것이 됐는데 그럼 그 전에 무려 5,800년 성경 역사에 있는 그 역사 동안에 학교 교실은 동굴에서도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을 때도 알지브르가 있었던 그리스에서도 다 이 칠판이 없는 학교 교실에 학생이 있는 학교가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 학교의 선생님과 학생들은 어떻게 수업을 하고 어떻게 지식을 전파하고 양피질로 되어 있는 책 한 권 두 권에다가 기록된 내용으로 오지만은 그 연구를 하고 디스커션하고 토의했던 그 내용은 칠판이 없는 학교에서 이루어졌다. 뉴턴 때도 칠판 없었다. 그것이 200년 된 칠판 역사를 통해서 선생님은 강사로 연사로 연기자로 무대에 서는 교실이 되어지고 학생들은 선생님과 토의하는 서당처럼 선생님이 있고 좌우에 앉아서 서로 토의하고 영국의 국회의사당처럼 되어 있는 그 영국 학교가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앉고 선생님이 학생들을 쳐다보는 그러한 교실 형태로 바뀐 것이 이 교실의 그동안의 칠판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전자칠판으로 스마트칠판으로 이게 변해왔지만 스틸 교실 안에 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한 방식이 왔다고 하면 이것이 2010년도, 2020년도 아이튠즈 U 스티브 잡스에 의한 아이튠즈라는 사이트 MP4의 동영상 MP3를 하던 그 서버 클라우드에서 MP4 비디오가 올라오면서 아이튠즈 U라는 아이튠즈 유니버시티 비디오들을 서비스하기 시작하자마자 그 구글은 유튜브를 인수해서 이와 같은 유튜브 플랫폼을 같이 가면서 유튜브 이듀를 출발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무크라는 시장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2020년을 기점으로 지금 21년, 22년의 코로나 상황으로 오면서 우리는 방송에서 비대면 수업까지 오면서 우리는 인터랙티브 강의 시대가 됐고 거기에 버틀렉이 됐던 실시간 강의 장치로 다림을 아이스튜디오라는 방식을 만들어지게 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그 짧은 역사 동안의 다림은 그동안 스튜디오에서 썼던 장비 기술을 선생님이 혼자 쓰는 기술, 누구나 원터치로 전혀 장치를 몰라도 되게 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해서 지금 강의실에 와 수업을 하거나 스튜디오에 수업을 하는 선생님은 일반 교실에서 파워포인트만 가지고 와서 수업을 하듯이
그와 같은 수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 수업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러한 방식들에 의한 강의 장치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새로운 이 교육부에 이야기하는 뉴딜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저는 이 화면에 이제 줌으로 지금 에듀프레스 사이트에 오신 여기 선생님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이 비대면 학생과 대면 학생들이 같이 있으면서 수업을 받는 그런 공간. 물론 저는 지금 조금 더 어려운 소위 그 아이스 7000이라는 걸 써서 방송에서도 보지 못한 그러한 방식의 것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코로나 이후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그 조사한 이 바에 의하면 40%가 넘는 학생들이 자기들은 수업을 비대면으로 그냥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더 많은 퍼센테이지의 학생들이 두 가지 어느 걸 해도 좋다 이렇게 하고 실제 대면을 원하는 학생들은 제 기억으로는 한 30%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있든 없든 교실에서 칠판 수업만이 최대의 방법이었다 하는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하고 만약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ISO 200이나 ISO 200K 라이센스 모델을 써서 한번 수업을 해보시면 그것이 그동안의 줌을 쓰는 방식과 어떤 차별화가 있는가를 금방 느낄 수가 있다. 만약 강의하시는 분이 더 편하고 듣는 학생들이 더 집중도가 높다면 우리는 칠판 교실에 장점과 단점을 잘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교실화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교실이 한 곳에서 하는 교실 그 수업이 한 곳이 아니라 100군데, 1000군데, 10000군데 또 10만군데의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도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동안 우리 가지고 있던 교실에 대한 인식 학교에 가야만 들어야 되고 유학을 가야만 수업을 듣는다는 생각은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소위 텔레클래스 교실이 가능하다. 저는 감히 로컬 클래스에 있는 강의를 그냥 아이스튜디오로 합성해서 텔레클래스 원격 교실에 보일 때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을 스마트폰으로 봤을 때 누가 더 강의 집중도가 높은가에 대해서 지금 그 서울대학교 대학원생들하고 지난주에 미팅을 해서 자 이거 연구해서 전 세계의 교육의 패러다임이 칠판의 패러다임이 교실의 강의 방식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수업을 빨리 보기로 아는 사람은 그 강의를 일찍 보고 모르는 사람은 다시 돌이켜볼 수 있는 동영상의 파워와 그 안에 선생님의 얼굴이 크게 표정까지 다 있게 하는 교실의 맨 앞에 앉아서 수업을 듣는 사람처럼 듣게 되고 또 그 수업이 모든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 이 타블렛이나 크롬북으로 볼 때 똑같은 앞이나 뒤나 똑같이 볼 수 있고 거기에 나온 선생님의 눈이 본인을 쳐다보는 것 같은 눈 맞춤이 동시에 일어나는 기술이면서 아름다운 교실에서 모두가 보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교실 강의 장치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그동안 개발되어 온 CMS, LMS, 화상회의들이 전개되기 때문에 우리는 스마트 교육 플랫폼이 완성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감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아이스튜디오는 아이스튜디오 모델이 어떤 것이든 간에 지금처럼 복잡하게 비대면 학생도 대면 학생도 이것을 다 클라우드 공간상에 보이는 가상의 클라우드 교실에서 메타 교실에서 이 수업을 한다고 보면은 이 내용은 어디서든지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 지구촌 전체가 하나의 교실이 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교실을 만드는 장치이다. 그리고 이 장치는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이 오셔서 아무런 조작을 배우지 않고 그냥 수업하시면 된다.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저 코엑스에서 하는 HRD 우리나라 최대 HRD 그 학회에서 강사들이 다섯 개 방에서 이 방식을 가지고 그냥 강의를 하게 되고 또 그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주가 되겠죠. 거기에서는 우리 코엑스에서 저희 파트너사가 이 방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시할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만 가져 넣어서 그냥 파워포인트 보고
평상시 수업하듯이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가 아닌가, 지금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달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하고 실제 현장에서 실험을 또 여러분들이 체감을 하실 수 있게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에 이 소위 그 비디오는 나오는 그 비디오는 전부 리얼타임입니다.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페이스북에도 또 유튜브에도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강조하는, 물론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은, 이렇게 강의하는 것이 어떤 방식의 그 세미나실 또 교실에서 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다. 이것은 새로운 강의 장치로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하는 것이 편하게 되고 학생들이 이렇게 강의를 보는 것이 더 집중이 되고, 그리고 놀라운 것, 강의실이 수업이 끝나도 그 강의는 똑같은 강의의 내용으로 클라우드에 남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교실에서의 강의처럼 휘발성 강의 시대가 아닌, 강의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듣지 않으면 없어지는 휘발성 강의가 아닌, 강의는 영원히 클라우드 상에 혹은 하드디스크 안에 남겨질 수 있는 강의가 된다. 그리고 그것은 손쉽게 원터치해서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전파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실시간으로 양방향으로 수업이 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이스튜디오는 컴퓨터 안에 들어간 소프트웨어지만 그 안에 여러분 USB 카메라 연결되고 노트북에 있는 마이크로폰으로 소리가 들어오고 거기서 모니터로 프로젝터로 나가는 게 연결됐을 때에 되는, 비록 방송국과 거의 같은 개념의 시스템이 여러분 노트북에 이미 갖춰져 있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줌으로 하는 화상에 있는 이미 방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 그 안에 있는 것이고, 이것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스튜디오했을 때는 더 좋은 카메라가 붙고 더 그 좋은 오디오가 붙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것들이 있을 뿐이지, 여러분은 이미 노트북을 쓰든 컴퓨터를 쓰든 USB 카메라를 쓰든 어떠한 마이크로폰을 쓰든 간에 이미 방송은 시작되고 있는 거고, 그 방송은 조명도 소음 소리도 또 화질도 다 이미 방송 전문가 올인원 방송 시스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다른 방식의 스위처 믹서를 제공해서 줌을 쓸 때도 화면 공유를 했다가 다시 얼굴이 나왔다 하는 걸 누르지 않아도 한 화면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을 애니메이션 안 하고 커트로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되면 컷으로 턱 넘어가게 되고 모든 것이 원터치로 다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아이스튜디오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그 안에 제공되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진 다양한 것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아주 쉬운 것부터 좀 복잡한 제가 쓰고 있는 실천 방송에서도 보지 못한 새로운 방송 기술들이 가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는 것들이 제공되어서 이 장치는 퍼스널 노트북에서 이렇게 노트북에서 하거나 사무실에서 하거나 교실에서 하거나 큰 이 강당에서 하거나 또 이런 전문 스튜디오 안에서 설치하는 순간에 이것이 변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특히 2022년에는 다림에서 아이데스크, 아이스탠드 같은 올인원 시스템을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이 만들어서 더 다양하고 더 완벽한, 이건 초창기 모델들이 조금 그림들이 그런데 완벽한 것들이 이루어져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좀 긴 내용이 길어졌는데 여기에 한번 다시 우리가 아이스트 200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저희가 이번부터 출시하는 라이선스 모델입니다. 200K는 더 간단한 것인데 그 모델에 대한 파워포인트를 올려서 한번 간단하게 추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강의 장치, 제가 하고 있는 이 장치를 파워포인트가 올라갈 동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것은 첫 번째로 스튜디오에 가야 되니까 모든 다림의 아이스튜디오는 스튜디오를 자유롭게 인피니트하게 다른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스튜디오가 있다 그러면 이 3D 스튜디오들을 무한대로 여러분이 만들 수 있게 저작 도구가 원터치로 제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제가 여기에서 저 배경을
조금 다른 그 공간으로 하겠다, 우주 공간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우주선이 있는 공간이 돼서 스페이스 공간에 물리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다양한 그 이 뭐 정원 같은 거나 혹은 이런 방송 스튜디오 같이 하거나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바닥도 벽도 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꿔서, 예를 들면 저 컬럼에다 이런 걸 넣게 되면은 또 다른 느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그 안에 넣는 것에 의해서 그 느낌을 바꾸고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소위 그 스튜디오들을 마음대로 바꾸는 자유자재로 실시간으로 그런 것들이 제공되고, 두 번째는 카메라 액션이 이렇게 큰 카메라 제가 크게 보여서 나가는 장면에 이 모니터들을 좀 다른 데 놓고 싶다 그러면은 그 모니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재구성을 쉽게 하는 거죠. 이것을 만약에 기존의 스위처로 한다, 매우 복잡한 것이 되고 3D 공간 안에서 이런 걸 구성시켜서 이렇게 넣거나 하는 것들은 정말 그 일반적인 스위처 믹서에서는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기능들이 되기 때문에, 방송 스튜디오를 만들고 거기에 카메라를 배치하고 그 다음에 그걸 스위칭하고 믹싱하고 그 다음에 PD가 그걸 디렉션하는 이 모든 거를 다름이 있는 아이스튜디오는 혼자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그 방송은 뭐 드릴 말씀 많지만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 스튜디오에서 지금 다림의 200, 300, 400의 모델을 하게 되면 어디든지 선생님이나 강의하면 나오는 건 멋진 가상에서 강의가 나온다. 실시간 강의가 되고 유튜브 방송이 되고 줌 강의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소위 이 KBS 같은 방송을 하고 아이스튜디오 200만 하더라도 이러한 정말 TV조선에 했던 방송입니다만은 소리가 너무 커서 제가 소리를 좀 줄이겠습니다. 지난 2008년 6월 북한 이런 방송들이 다 가능하다. 이제 이건 300 시리즈면 충분히 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로 한 달에 100편 200편을 여러분들이 방송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그 1인 방송국이 되는데, 여기에는 이 입력이 여러 가지 카메라, 노트북, 그림, 비디오 이런 것들이 다 되게 되고, 실시간으로 스위처 및 효과가 마음대로 만들어지고, 멀티레이어 믹싱, 지금 이게 레이어가 많잖아요. 뭐 한 20레이어 이상이 믹싱이 되는 3D 레이어가 되고, 3D 효과기, 이 커브를 만들거나 이런 게 다 되는 거죠. 자동 PD, 여러분들이 PD 스위칭 하지 않아도 알아서 PD가 여러분들의 포인터나 자세에서 되게끔 만들어지고, 이 자막이 이펙트가 자동으로 다 파워포인트에서 만들어지고, 그 PPT 안에 있는 모든 그 오퍼레이션을 인터랙티브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전자칠판 쓰고 파워포인트 하려면은 캡처해서 그리고 나서 다시 다음 장하고 애니메이션 하려면 안 되고 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바로 PPT 할 수 있다. 노트가 자막으로 이 아래처럼 나가게 되고, 실시간 오디오 믹서가 있어서 소리 이런 걸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웨이브 줌이나 유튜브, 페이스북 등과 다 연동해서 자동으로 나갈 수가 있고, 여기에 있는 크로마키는 방송국에서도 그 만들기 어려운 전문 방송용 크로마키가 탑재되어 있어서 어떤 것보다도 우수한 그런 것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번에 그 백그라운드 리무버는 크로마키 없는 데서도 아주 고화질, 줌보다 더 나은 크로마키가 만들어지는 것을 만들므로써 이제 방송의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스튜디오를 디자인하고 카메라들을 배치하고 가상 전자칠판을 써서 그리고 파워포인트를 올리고 동영상을 올리고 마음대로 되고, 스마트 PD에서 포인터에서 자동으로 되는 그러한 방송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 다름의 아이스튜디오는 200에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선생님과 칠판, 보통 이제 뉴스룸에 보면은 아나운서 칠판 하나를 가지고 주로 하죠. 거기에 자막까지 되는 이 200, 또 200K는 이런 복잡한 기능을 좀 빼고 선생님과 칠판, 그 다음에 어깨걸이와 또 풀스크린 이렇게 나와 세 개의 장면이 자유롭게 되는데, 액터만 크게 나오는 것도 하나 있어서 네 장면이 자동, 수동으로 다 제어가 될 수 있게 만든 것이고, 그 밑에는 이렇게 자막 그 컨텐츠가 있어서 여기다 파워포인트 파일을 넣으면 파워포인트 파일, 여기다가 다른 줌 화면을 넣으면 줌 화면, 카메라를 카메라가 돼서 대면 학생, 비대면 학생들을 자유롭게 여기다 스위칭할 거면서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고, 실천에서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쪽에다가 비대면 학생이 나오고
이쪽에다 대면 학생을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것이 한 화면에 여러 개의 칠판을 써서 보이는 그러한 차별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200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크로마키도 또 이 저작 스튜디오를 만드는 거, 전자칠판의 조정, VR 카메라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서 혼자서 강의를 하실 수 있게 만든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꼭 크로마키가 있든 없든 없을 때는 스위처 믹서, 이번 여러분들이 그 방송국에 보면 A박 A화면, B화면을 크게 작게 바꾸고 하는 걸 다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고 정말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PC를 또 여러분의 컴퓨터를 데스크탑 KBS, 데스크탑 EBS로 만들 수 있다. 그러한 뉴스를 여러분이 매일 할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구독 모델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 오늘 우선 페이스 방송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 또 지금 저 줌으로 들어오신 재즈 프레스 멤버들하고는 회의를 잠시 더 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민님. 네. 네, 오늘 아주 참여가 조금 저조한데 죄송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저희가 그 이번에 그 ICO 그 200에 대해서 구독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월 5만 5천원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연 55만원 해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제가 채팅방에 그 이번에 신청하시는 1개월 과금으로 그 이벤트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걸 신청해 주시면은 PC 그 프로그램하고 스타트 할 때 저희가 실제로 과감히 일어나고요. 신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신동원 대표님. 예. 네, 뭐 저기 좀 어떠세요? 새로운 방송 모형으로 해가지고. 아, 이거 놀랍습니다. 이거 하면은 대박이겠어요. 아, 그렇죠. 사용권만 익히면, 예. 네, 잠깐만요. 예, 제가 공인 좀 잠깐만 할게요. 원래 이제, 여기 아까 우리 대표님들 보시기 조금, 느렸었죠? 거기 줌에서 약간 딜레이 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ISBT라는 걸 쓰면 훨씬 좀 낫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는 줌을 넘어서 이제 컬러키 쪽으로 이제 그 방송수로 이제 방송할 수 있는 그런 달인의 그 ICO 시스템의 김용민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질문 사항이 있으면 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SU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저기 최홍.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대표님 어떻게 하세요? 잘못 들어가지고 아까 그 처음 위에 걸 눌러가지고 그런 투어를 봤더니 중간에 내용인데 뭐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거의 비슷하게 흘러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들어보고 이거 재방 중인 거죠, 그거? 아, 예. 재방 들어보고 한 더 생각해 볼게요. 요거.